어차피 내 교실에 산만한 아이, 못 따라오는 아이, 엉뚱한 아이, 우울한 아이가 앉아 있으면 이 아이들을 우리 송영호 선생님 강의 제목처럼 활달한 아이로 활달한 분위기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을 조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사가 힘든 직업이에요? 쉬운 직업이에요? 날이 갈수록? 네, 날이 갈수록 그 선생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요구해요.